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복되고 귀한 그러한 하루가 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많은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러한 그 이 상황, 포스트 코로나 이제 시대에 접어들면은 또 어떻게 다시 리오픈하고 또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라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지요.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면이나 또 삶의 문제나 아니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적인 면이나 분명히 또 우리 예배드리는 면도 마찬가지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그러한 이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러한 그 이 부담감에 대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예, 저도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참 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한 것을 제가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 같은 자가 기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기도 응답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러한 이 부담감입니다. 내가 더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어떠한 시원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한다라고 어떤 선배의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이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저도 자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다 보이지만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은요, 9장 2절에 내 마음 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요, 바울이 어떤 그 영적으로 침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 바울의 마음 속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를 눌러서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그에게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그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오늘 시편 99편에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신앙에 걸출한 그러한 그 인물들입니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모두 정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저들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정말 백성의 편에 서서요 저들을 변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그러한 그 허물과 연약함,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 번만 용서해 달라라고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했을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러한 중보의 사람입니다. 물론 아론은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든 제사의 문제 속에 그는 이 중보자로서 또 이렇게 정말 저들의 모든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을 민수기 6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 축복으로 내려주는 그런 이 통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고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특별히 전쟁이 날 때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사무엘상 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응답받은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중보자는 이러한 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이 중보자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은 어떻게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 방법을 오늘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응답은 이들의 삶의 능력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사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참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땅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정말 그 바로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요, 자기 사역 속에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론 역시도 볼 때에 아론의 인생 속에서 참 아픈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가 있었는데요, 이 자신의 두 아들인 이러한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보편적인 사람 같았으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무리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제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저를 봐서라도 좀 하나님 그러한 증거는 좀 멸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 일에 대한 회의를 갖고 전부 다 집어던지고 정말 그 이 제사장의 그런 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요, 끝까지 모세를 도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있는 곳에서 그냥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요. 어릴 적부터 그는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가 다 준행하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그러면 아무 흠이 없었을까?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흠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흠이 있습니다. 모세인 그러한 사람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한 아론도 마찬가지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전부 다 흠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오늘 8절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도 부탁받을 때 참 이렇게 부담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과 또 여러분과 또 저 사이에 어떤 그 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고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속에 개입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인 연합된 그러한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관계로 맺어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바쁜데 무슨 내가 이런 기도부터까지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하셔도 됩니다. 예,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같이 맛보고 또 그래야지 제가 설교할 때도요 더 힘이 나고 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감동이 있어서 그런 감동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이게 확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찬스라는 말은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런 찬스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우리 펠로우십 교회는 연합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인생에 연약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기도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견고한 공고한 그러한 이 놀라운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록 모세와 같고 또 아론과 같고 사무엘과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급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의 거룩한 연결의 사역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계속 중보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부담감을 아버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정말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